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간암, 전립선암과 발병 빈도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뇌종양. 뇌종양은 전체 암 중에서 발병률이 6에서 7위를 차지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국내에서 해마다 13,500여 명이 새로이 진단받고 있는 뇌종양의 뇌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종양이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하는데요. 뇌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외부로부터 잘 보호돼 있어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으로 얼마나 잘 제거를 하는가가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머리를 열지 않고 코 속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개수술 등을 통해 시행되던 뇌종양 수술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흔히 뇌종양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머리를 깎고 수술받는 장면들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시경을 이용하여 두개접, 즉 머리바닥에 복잡한 뇌신경 구조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머리뼈를 열고 수술을 하던 기존의 방법보다 수술 시간은 단축되고 가까이에서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또한 두피에 상처 없이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뇌종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뇌종양의 원인을 유전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발현돼 종양 발생을 억제하게 되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는 발현되지 않는 암 유전자가 작용해 여러 유전자 이상이 단계별로 축적돼 악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뇌종양에서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적응증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은 머리 바닥 및 중심축에 있는 종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두술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절개를 통해 뇌실 안의 종양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이 의심될 때는 다양한 검사 장비를 활용해 진단할 수 있는데요. 고해상도 3D 전산화 단층 촬영은 뇌하 수체 종양 진단에 매우 유용하며 종양의 크기와 주변 두개골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공명 영상 촬영은 뇌종양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법으로 종양의 크기, 확장 정도, 주변의 침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하 수체 종양, 두개인두종, 수막종 등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머리 바닥 및 중심축에 있는 종양들은 코를 통해 접근합니다. 이비인후과 교수진과 함께 양쪽 콧구멍으로 머리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든 다음 머리 바닥뼈를 열고 내시경으로 확인하면서 종양을 제거합니다. 수술 후에는 다시 바닥뼈를 재건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습니다. 뇌종양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어려운데요. 종양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뇌압 상승에 따른 증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두통과 구토이고 주위 신경을 압박해 생기는 신경 마비 증상으로 팔다리 마비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종양이 뇌 피질을 자극하게 되면 간질 발작이 일어나고 종양에 의해 뇌가 밀리게 되면 시력장애, 안면신경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양이 큰 경우 수술 중 뇌척수액이 새어나오는 경우에는 수술한 부위를 단단한 조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코 가운데 있는 비중격의 점막을 이용하여 재건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코 점막을 떼어낸 자리에 새 점막이 자라는 데에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며 그동안에는 코 안에 비닐 부목을 대어 놓아야 합니다. 한쪽 비중격 점막을 떼어내는 경우 해당하는 쪽의 후각이 소실될 수 있으며 새 점막이 잘 자라나지 않거나
비중격 점막을 양쪽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코 가운데가 양쪽이 통하게 되는 비중격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콧등의 가운데 부분이 내려앉는 안장코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 내시경 수술은 뇌를 열지 않고도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이지만 코를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술하는 동안 혹은 수술 후에 코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코 안에 지혈하는 패킹이 가득 들어 있어서 코로 숨쉬는 것이 불편합니다. 약 3에서 4주 동안은 콧물, 코막힘, 코피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드물게는 수술 직후에 코피가 심하게 나거나 수술 부위에서 내척 수액이 새어나와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종양 뇌 내시경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에 코에서 수돗물 같은 맑은 콧물이 나오거나 열이 나는 경우 두통이 새로 생기거나 심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려 코에서 누런 콧물이 나오고 나쁜 냄새가 난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는 코를 세게 푸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머리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한 이후에 코에서 수돗물 같은 맑은 콧물이 나오거나 열이 나는 경우, 두통이 새로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린 후에 코에서 누런 콧물이 나오고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병원에 방문하여 항생제를 처방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코세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뇌 내시경 수술을 받으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나요? Yes, 맞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후각이 나빠졌다가 3개월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후각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양의 종류 중에서 후각세포 자체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후각을 완전히 잃게 되며 다른 종양이라 하더라도 후각세포가 있는 주변에 생긴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한쪽 또는 양쪽의 후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뇌종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뇌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기 진단만이 최선인데요. 뇌종양으로 의심될 만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간을 미루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해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미용적으로 우수하다고 해서 뇌 내시경이 무조건 좋은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뇌종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여러 가지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시경에 숙달된 이비인후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같이 수술하는 경우 뇌 내시경 수술에 대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같더라도 종양의 종류와 위치, 크기에 따라 수술 방법도 다르고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는 흉터가 없지만 수술 직후에는 숨을 쉰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 2, 3주만 지나면 수술을 했다는 흔적도 없이 대부분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뇌종양 환자의 뇌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 제제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만약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한다면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메디카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